DPC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탄소년단이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 거기에 뭐 선정이 됐다라는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혹시 뉴스 보셨나요? 네, 상당히 이제 아주 좋게 보고 저는 아니 이제 심지어 비틀즈에 비견되더라고요. 그런 게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관련주 이제 LG세미콘이라든가 키스트로 가서 수익을 많이 냈는데 저도 이제 옛날 뭐 싸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여러 가지 뭐 가수피도 있었는데 그 뭐랄까 인기를 너무너무 앞서가는데 앞으로도 상당히 저는 좋게 봅니다. 왜냐면 동남아시아는 이미 뭐 재패를 했고 미국도 재패했고 유럽도 하는데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럽 순방을 갔는데 같이 가신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효과도 있지 않나. 왜냐면 대통령 옆에 따라가서 공연하는데 그 관련주가 당연히 가겠죠. 근데 DPC는 호재가 있는데 그 방탄소년단 관련한 이제 그 자회사가 있는데요. 자회사 DPC가 이제 자회사 스타긴 인베스트먼트가 있는데 방탄소년단 관련주를 약 1000억 정도를 매수를 했답니다. 그래서 어제도 장중에 한10% 정도 상승을 했고 지금도 좀26% 정도 가는데 그러니까 방탄소년단 효과도 있고요. 실질적인 방탄소년단이 우리나라에서 그 지난번에 공연했을 때그 표가만 해서 한 300억 정도 수익을 거뒀다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아직 젊잖아요. 아직 젊고 비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저는 이제 향후 성장세가 계속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방탄소년단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면서 성장성이 있다라고 보셨어요. 자, 그런데 지금 따라가긴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부담스러운데 저는 이제 이런 주식은 종가 때 한번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 일봉인데 주봉으로 보시면 이 앞부분에 6,200원까지 갔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3,000원대 사는데 최대 거래량이 현재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좋은 기회고 종가 봐서 물론 이제 종가 때 상한가를 가면 어쩔 수 없지만 이런 주식은 단기적으로 한번더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가 매수를 하시면 다음 주 월요일날 최소한 10에서 20, 30% 또는 운 좋으면 상한가도 갈수 있으니까 종가 매수로 한번 그러니까 이렇게 주식은 바로 앞날을 모르지만 또 종가 때꼭 변동 있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3시 15분이나 3시 20분쯤에 종가 매수 들어가면 다시 한번 갈수 있다고 봅니다.